명절 보겠습니다. 임진, 이민, 기미, 무진. 자, 기토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뭐 그렇게 기토 입장에서는 강하진 않겠죠. 임수 있고 차갑죠. 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토 생어 맹춘. 맹춘은 인월이죠. 자,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다. 관 당령. 자, 목극토. 기토 입장에서는 임목이 관이죠. 정관입니다. 그래서 관이 당령을 했다. 천간 복이 재성. 천간이 뭐가 있다? 토극수, 임수가 재성이죠. 둘 다 재성입니다. 재성이 덮고 있죠. 재성이 천간에서 이 재성이 덮고 있다. 생관유정. 그래서 재생관으로 그 재생 그 관과 재성 간에 뭐가 있다? 정이 있다. 연. 그러나 춘초 기토. 초봄에 봄초의 그 기토는 습이 차한 습하고 또한 뭐다? 차갑다. 연월 임수. 연과 월간에 있는 임수는 통근신고 그 뿌리에 통하고 그 다음에 그 고장지에 있다. 희기인중병화사령위용. 자, 반가운 것은 그 임목송에 인무병과 병화가 있죠. 차가우니까 이 물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임목 속에 있는 병화를 뭘로? 용신으로 삼는다. 복이 봉생. 엎드려져 있어서 생을 한다. 자, 이 안에 속에 숨어있는 이 병화가 화생토로 병화 생을 해주죠. 그래서 엎드려져, 그러니까 잠복해 있으면서 생을 해주고 있다. 소위 원기 암리 전야라. 이것이 바로 소위 안에서 근원의 깃들이 암암리에 그 안에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지병운. 자, 병운이 엄청 낫겠죠. 병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병호운이 오면 화가 드세지니까 이제 나무 꽃도 피고 물도 따뜻해지고 그러겠죠. 지병운의 원신 발로. 자, 속에 이목 속에 들어있는 병화가 원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원기, 그게 이제 이 병호라고 하는 그 대운에서 병화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노출되겠죠? 그래서 원신이 발로 노출되었다. 무진년. 자, 무진년에 비조 시간. 자, 무진년에 무토와 진토가 시간에 이 뭐죠? 이거를 다 돕고 있다. 기토 입장에서는 힘을 주는 거죠. 겁거 임수. 겁재가 임수를 제거하고 있다. 토국수로 임수를 제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즉 병화 수국화. 그래서 병화가 수국화로 이렇게 극을 받지 않는다. 그럼 좋겠죠? 대개 천하. 그래서 천하에 대개는 이제 우두머리죠. 괴수괴자니까. 괴수괴. 그래서 대개의 천하의 우두머리가 됐다. 맞죠? 장원이 되었다. 뭐 이 성논지, 만약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논하면 관성 불투, 관성이 투관되어 있지 않아서, 즉 갑목이 의위에 없죠. 투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재성이 경미하고 가볍고 겁이 중하다. 겁재 무토니까요. 이 겁재가 중하다. 그래서 위 평상 명려라. 이것은 그냥 보통의 명제에 그쳤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강과하고 있는 것보다 이 임목 속에 있는 병화가 용신으로 삼아서 그게 원기 암리 전이다. 그래서 원기 암리 전이고 그 병화 임목 속에 있는 병화에 해당되는 병화운은 병화운에 발발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제 보겠습니다. 자, 갑목 일주가 진월이면 봄의 끝자락이죠.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이고 진술충 충을 하고 있고 갑목 자 인성 식신. 자, 갑목 생어 개춘. 진월에 태어났고 목유 여기 목에 여기가 있죠. 우 득
비록지죠. 그래서 비견과 비견, 저 감목 있죠. 비견과 녹, 뭐 이런 거, 이런 것에 그 도움이 있다. 시간 병화 독수, 시간에 이 병화가 홀로 투출되어 있다. 통이 둔수, 통하여서 그 빛난 것이 순수하다. 연간 임수, 자 임수가 있으면 여기서 그걸 하겠죠. 수국화. 좌하 조토지제, 자 밑에 임수가 이렇게 병화를 극할 수도 있는데 임수 밑에 뭐가 있어요? 술토가 있죠. 술토는 뭐다? 조토죠. 미토와 술토는 조토잖아요. 마른 토, 가을 토니까. 그래서 이게 토국수로 임수를 극을 해주고 있다. 토국수로. 그러니까 임수가 이 병화를 극을 못하겠죠. 우봉 비겁지 설, 그리고 또 비겁의 설을 만나고 있다. 비겁의 설을 만나고 있다. 아, 그리고 이 간목이 임수의 수생목으로, 자 임수가 이 수극화로 병화를 극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술토인 조토인 술토가 토국수로 임수를 잡아고, 또 그리고 비견인 간목이 임수로, 임수의 또 수생목으로 이 수의 기운을 빼버리고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봉 비겁지설. 겁은 없는데 비견만 있죠. 이목도 그렇고. 전전상생, 그래서 굴르고 돌아다녀서 굴러다니면서 계속 상생하는 관계다. 즉 병화 갱 득기세, 병화가 더욱 그 기세를 얻었다. 지 무운, 자 무운 볼까요? 무신, 자 무운에 이르러서 술지 원신, 자 술의 원신, 자 술토 속에 이 술토가 이 뿌리 무토가 술토에 뿌리두고 나오겠죠. 진토도 마찬가지지만 술지 원신이 투출 재입임, 그래서 이 임수를 제압을 한다. 그래서 양관 영영, 두 개의 관이 이게 무덤령자죠. 무덤령, 무덤의 꽃뿌리다. 자 한번 볼까요? 양관, 자 양관은 관은 모자를 쓰다, 1등하다, 으뜸하다, 우승하다. 그래서 두 번의 우승을 했다, 두 번 1등을 했다. 그리고 이제 무덤령자거든요. 무덤령자의 꽃뿌리령자. 그러니까 해석을 보면, 자 임수를 극하니 많은 영재들 중에서 두 번이나 수석을 차지하고 양관, 그리고 진사과의 3원으로 합격을 하였지만 양관 영영, 이게 무덤영자 영영자인데 어쨌든 이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났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3원 급제, 3원을 보면 1등, 2등, 3등을 말한다고 그래요. 3원이. 그런데 3원으로 급제했다니까 3등 안에 들었다는 소리겠죠. 합격은 하였지만 기사로 미능 현질, 현질은 앞에서 많이 나왔어요. 높은 벼슬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도, 과거 시험 성적도 좋고 과거도 합격을 했는데 1등이나 두 번이나 하고 그런데도 높은 벼슬에 이르지를 못했다. 운주, 운이 어떻게 다른다? 서방금야로, 자 신유술 경신, 이렇게 서방금국으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설토, 토생금으로 토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생수, 수생목으로 이 임수를 생해주고 금생수로 생해주고 그 다음에 목을 치겠죠. 또 금금목으로. 그래서 그랑까닥이다. 여기서 지금 임수를 극을 해야 되는데 이 금수운이 오면 뭐다? 이게 금이 금생수로 임수를 생해줘 버리고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금생수로 안 좋은 임수를 살려주기 때문에, 생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운이 잘 흘리지를 못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영영이 물이란 말 있나 볼까요? 영영, 장사지낼 토 꽃뿌리형, 자 중국어로, 한국은 없고요. 자 중국어로 보면 없어요 그것도. 근데 어쨌든 많은 무리 가운데서 양관 수석 뭐 1등을 두 번이나 했다, 많은 영재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른 책을 제가
다 지금 참고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자전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뜻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자, 정화, 생어, 개, 동, 추월이니까 겨울에 태어났고 국중, 인수, 중첩. 자, 갑목, 임목, 묘목, 인성이 첩첩이다, 많다. 약중병화, 이 정화가 약한 가운데 왕한 것으로 변했다. 조기용재, 재성을 용시로 쓸만하다. 정신이면 금이죠. 경금허로, 경금이 허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밑에 뿌리가 없다는 거죠. 본무출색, 특별한 점이 없다. 특별한 그런 특색이 없다. 기희, 희, 반가운 것은 기축내, 이 축토 속에 밑에 축계 신기죠. 장신위용. 자, 축도 속에 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역 또한 시원기 암리 존냐라. 이게 암암리의 속에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축도 속에 신기가 뿌리를 두고 이 경금이 나오는 거죠. 축내 일원지 숙이라. 그래서 축은 곧 뭐다? 일주에 빼어난 기운이다. 능인 비견내 생. 능이 끌어내어서, 자, 비견을 끌어내어서 생해주고 있다. 우, 득, 묘술합, 묘술합화. 그래서 이 축토 불상. 묘술이 이렇게 합을 해버리니까 묘가 목극토로 축을 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가 상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소위 그렇기 때문에 신거, 정우. 자, 몸이 거하는데 이게 소정이죠, 소정. 소정우측이 아니다니까 우위정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솥은 이게 동그랗고 그 발이 세 군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솥정자가 나오면 삼정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삼정승. 그 중에서도 이제 우자가 붙었으니까 우위정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타마가 아마 3등으로 합격한 걸 거야. 상화 진시에서 3등 장원, 뭐 그 다음에 몇 등, 2등이 뭐죠? 아람인가? 3등 타마, 뭐 이렇게 급제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소정은 아까 삼공의 자리, 현기하다. 정우, 우수, 가장, 전시에서 가장 우수한 3인. 그 다음에 타마는, 명청시대 황제가 직접 주재하는 전시에서 일갑의 3등으로 합격해 진사가 된 사람. 1등은 장원, 2등은 방안. 3등은 타마 이렇게 되네요. 해석을 보면 전시에서 3등을 합격했다. 아까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 신거 정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를 해석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이죠. 자, 영조가 다 왜 이렇게 걸려있죠 지금 전부. 자, 명조 보겠습니다. 경금이 자월이니까 춥죠. 해자축 수국이죠. 사화가 있긴 있는데 나홀로죠. 정임 한목 좀 냉해 보죠. 사주가 경금 거어 중동. 자, 해자축 자월 중동에 거하고 있다. 상관 태양. 상관이면 경수수수수. 이거는 임금 임수는 식신이죠. 자수죠. 자수. 해자 이 자수 두 개가 상관이고 임수와 해수는 식신이죠. 아무튼 수가 많아요. 설기 엄청 당하고 있죠. 지금 금생 입장 경금 입장에서는 상관 태왕에서 설기가 너무 지나치게 당하고 있다. 용신 제토. 그래서 이 신약한 경금을 생해줘야 되겠죠. 너무 설기를 많이 당하니까 여기다 힘을 줄 수 있는 게 토생금으로 가야 되겠죠. 토가 있어요. 근데 없죠.
용신 제토, 용신은 토했다. 근데 부재화야라. 아, 용신은 토해 있어야지 화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죠. 자, 왜냐면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 수로 전부 기운을 서기당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또 사화로 그걸 다가 있죠.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된다? 신금 옆에서 겁재가 있긴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를 힘을 버텨주려면 화를 해야죠. 저기 버텨주려면 토가 와야죠. 토생금으로. 근데 만약에 얘가 화가 버린다면 화극금으로 모여요. 오히려 그걸 해버리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토를 용신으로 삼는 거지 화를 용신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러죠. 주중지와 사주 중에 화는 불과 취, 기, 난, 국이. 자, 불 중에 이 화는 이 사주 전체가 너무 차갑잖아요. 겨울에 물 많이 있고 금수 있으니까 얼마나 차가워요. 그래서 이거를 따뜻하게 하는 용도에 불과한 것이다. 화는 이것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그것을 용신으로 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사주부터. 근데 용신이 토란다고 해서 사주 중에 토가 없어요. 취, 사중, 장무. 자, 사주 속에, 사화 속에, 사무, 경, 병. 무토가 숨어 있죠. 그래서, 사화 속에 숨어 있는 무토를 뭘로 취하여. 그래서, 토국수로 왕한 수를 제압을 해냈죠. 수, 왕, 극화. 수가 왕에서 화를 극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화능, 변토. 화가 능이 뭘로 바뀔 수 있다? 토로 바뀔 수 있다. 역시 또한 원기 암리 존재하라. 역시 원기가 암그 속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것에 속한다. 지, 문. 문이면 좋겠죠. 무가 용신이 토 있다고 했으니까. 왜냐면 토가 오면 이 토국수로 지나친 이 수의 기운들을 다좀 제어를 해주니까 좋죠. 그리고 병진년도 나쁘지 않아요. 화가 오고 저기 토가 오니까. 그런 경우에 화토상생, 화토가 상생을 하게 되어서 사중 원신이 병발, 사주 중에 사화 속에 있는 그 무토가 원신이 나란히 발발했다,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역거 정우, 그래서 역시 중요한 직위에 앉아 있다. 이 정우는 솥우측이니까 우의정 정도. 그래서 이 솥정자가 나오면 중요한 관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솥오른쪽에 거하였다. 그것은 중요한 관직을 맡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명절을 마치겠습니다.